딱 대구 지점을 통과를 하고 있네요. 확실히 대구 지점을 통과하는 사이에 남동쪽에서 바람의 속도가 상당히 좀센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서북쪽으로는 그닥 그 바람이 아주 강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태풍 카눈 영향을 방송사 기준으로 보니까 태풍 카눈이 한반도 남해에 상륙을 했을 때 상황이 아주 강한 태풍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네요. 만약에 그강 정도를 유지하는 태풍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다른 태풍, 강을 유지했던 태풍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어떤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서, 태풍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설 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태풍이 약하고 피해가 없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태풍은 아직까지 대구 지역 기준에서 계속해서 북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구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람의 세기 이런 것들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300km, 대구에서 서울까지 한 300km 정도 본다 그러면 앞으로 8시간 정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8시간이면은 지금 대략 1시 반이니까 8시간 반 정도 따지면은 밤 10시 정도에 수도권을 지난다고 봐야 됩니다. 태풍이 느리기도 하고, 느린 만큼 어떻게 보면 태풍 카눈이 비교적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는 태풍 형태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전문가나 방송, 뉴스 등에서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태풍 카누는 한반도 대구 서쪽을 지나서 대전이 아니라 청주 쪽을 지나서 수도권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윈디닷컴 이럴 때는 태풍을 보기에 아주 좋은 사이트인 것 같아서 한번 윈디닷컴을 통해서 태풍 카눈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